스페인어를 배우기 위해서 네. 선생님을 초빙하였습니다. 네.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박수!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올라 올라. 안녕하세요. 올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실비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라. 올라. 아 그런데 다들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은 가져오셨나요? 아 당연하죠. 진짜? CCC. 네. 오 CCC 이거 하면은 거의 고급이에요. CCC. 그렇죠? CCC. 그래서 우리가 고급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우리 오늘 한번 도전하자고요. 자 준비됐죠? 네. 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출석을 부를 건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호명을 할 텐데요. 출석했다라는 것을 스페인어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네. 자, 출석했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은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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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pres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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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을 해 주세요. 자, 한번 불러 볼게요. A ver. Bueno, ha venido señor Gubin. Presente. ¿Dónde está Gubin? Oh, presente. Presente. Muy presente. Bien. A ver, Yujong. Sí. Ahí está. A ver, Junji. He venido. Oh, muy bien. A ver, Lie. Pres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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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y bien. A ver, Mil. Sí. Oh, muy bien. A ver, Nine. Presento. Presento. 프레센테. 아, 결석으로 할게요. 프레센토라고 하신 분 결석. 아, 유감이네. 오 마이 갓. 합니다. 뭐 있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뭐라고 하나요? Perdón. Perdón. 여러분들 우리 이 올리원 오브의 이 미소만 가지고도 스페인어가 확실히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을 봤는데 장난 아니에요. 오. 중남미 팬들이 쓴 댓글들 보셨어요? 보긴 했지만 네. 어떤 말인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내가 그거 번역해서 공유하고 싶어. 정말 환상이에요, 환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팬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는 스페인어 공부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아, 해야죠, 예. 아. 자, 그거를 아마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중남미에서 못 돌아오실 수도 있어요. 테케로, 테케로, 테케로.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여러분들께서 현지에 가서 팬들에게 네. 보답할 그런 표현들을 좀 배워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들이 벌써 그분들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Te amo. 어, te amo. Te amo. Te amo. Te amo 아시죠? 네. Te amo 뭐예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런 뜻이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Te amo 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Te amo. 어, 맞아요. Te amo. 현지에서는요 이렇게 키스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 굉장히 인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사람한테 올라 이렇게도 인사를 한다는 거죠. 전화를 할 때도 짜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나면 올라 디아모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해볼까요? 저요. 해보세요. 올라 디아모. 아. 어 그거는 어, 눈 감지 말고 어, 눈 감으니까 준지. 어 디아모. 오, 뭔가 이 진심이 느껴졌어. 그쵸? 아베르 나인. 떼아모. 오, 멀리 날아갔어. 멀리 날아. 좋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3층으로 보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상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팬을 바라보면서 떼아모. 자, 시작. 떼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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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습니다. 오, 무이 위에. 자기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할게요. Soy Silvia. Soy Silvia. 자, 나인부터 한번 시작해 주세요. Soy Nine. Muy bien. 자, 그 다음. Soy Mil. Soy Lee. Soy Junji. Soy Yujeong. Soy KB. Te amo. 오, 좋아요. 너무. Muy bien, muy bien. 여러분들이 아침에 만나는 팬들보다 아마 무대 공연이 끝나고 저녁에 만나야 되는 아니면 시작을 항상 오후에 많이 공연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후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Buenas noches. 와, Buenas noches. Buenas noches. Buenas noches. Buenas noches. Noches. Buenas noches. Buenas noches. Buenas noches. Buenas noches. Buenas noches. 자, 그런데 이거 하실 때 저를 보셔야 돼요. Buenas noches. 오, 제 입모양을 보셔야 돼요. 자. Buenas noches. Buenas noches. Buenas noches. Buenas noches. 자, hola, buenas noches. 자, 해볼까요, 다 같이? Hola, buenas noches. 오, 좋아요. 틀렸어요. 얘 한번 혼자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했어요? 혼자 한번 해볼까요? Hola, buenas noches. 오,
발음 엄청 좋은데? Perfecto.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팬들을 만나면 Hola, buenas noches, hola, hola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뭐 그들이 Los amo, te amo 막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도 Te amo, te amo, te amo.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사랑을 표현하기라는 표현 있죠? 감사함을 표현하기. 여기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씩 골라보세요. A ver, Yubin. Los queremos mucho. Te amo. Yubin, perfecto. A ver, Yujeong. Mucho gracias. Muchas gracias. Muchas, muchas gracias. Muy bien, muy bien. A ver, Nain. Hola, soy Nain. Mucho gusto. Muchas gracias. Oh, 좋아요. 자, a ver, Min. Hola, soy Mie. Estoy emocionado. Los amo. Oh. Amo. Los amo. Los amo. 해보세요. Los amo. Los amo. 바라보면서 한번 해주세요. Los amo. 자, 우리 노래 부를 때 하는 거예요. 자, 노래가 나왔어요. 노래가 나왔는데, 자, 같이 불러요 할 때 누군가 하나는 해야 돼요. 자, 같이 부를까요? 하면 어떻게 하죠? Canten con nosotros. Canten con nosotros. Canten, canten con nosotros. 자, 이거예요. 자, 누군가가 노래를 지금 불렀어요. 자, 그러다 누구가 한 명 소리를 질러주세요. Canten con nosotros. Con nosotros. 맞아요. 아니면 canten juntos. Canten con nosotros. Canten juntos. Canten juntos. 우리랑 같이 노래합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Canten con nosotros. 무이 비. 어, 너무 잘해요. 거의 합격 수준 다들. Gracias. Muchas gracias. 자, 여기서 뭐 박수 치세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거는 굳이 안 하셔도 제가 봤을 땐 너무 박수가 넘칠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대한민국 만세 이런 말이 있었죠? 네네. 네. 스페인어로도 있습니다. 오. 앞에다가 비바를 쓰는 거예요. 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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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비바. 이게 한국어에서 만세 오래오래 잘 삽시다 라는 뜻입니다. 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실 곳이 어디죠? 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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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비바 콜롬비아. 비바 콜롬비아. 비바 콜롬비아. 비바 콜롬비아. 모이 비엔. 자, 그런데 콜롬비아 할 때 강세가 중요해요. 그 나라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콜롬비아라고 하면은 뭔가 이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외국인이니까. 자, 그런데 정확한 발음은 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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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바 콜롬비아. 비바 콜롬비아.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또 가실 나라가 있나요?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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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브라질 만세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바 브라질. 무이 비엔. 그겁니다. 비바 브라질. 멕시코를 응원 한번 해보면 어떻게 할까요? 비바 멕시코. 자, 그런데 여기서는 현지인들은 멕시코를요, 멕시코라고 안 해요. 멕시카.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자, 현지에서는 멕시코를 멕시코. 오, 나 그거 멕시코 했는데.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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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영어권 나라에서 왔거나 외국에서 온 분들께서는 비바 멕시코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올리언어부는 멕시코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바 멕시코. 이겁니다. 요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비바 규빈. 비바 규빈. 비바 나인. 와우. 비바 나인. 어, 이 비바 굉장히 좋은 표현이다. 비바, 비바. 자, 그러면 아, 나 이런 거 하나 부탁해도 될래나? 네. 비바 실비아 한번 해주면 좋겠다. 비바 실비아. 야호. 비바 실비아. 제가 잘 살아오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비바 실비아. 자, 어때요? 스페인어 배워보니까 어려운가요? 재밌어요. 이 스페인어는 확실히 긍정적인 사람이거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확실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올리오노브의 이 에너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뭐 스페인어는 뭐 시시시시시시 페르펙토죠. 그쵸? 자, 그리고 우리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표정이 바뀔 수 있는데 숙제들 해왔나요? 시시시시시시시. 이 숙제라고 하니까 다들 표정이 역시 숙제 앞에서는 모두가 다 힘들군요. 오늘 숙제는 뭐였냐면은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이거 연습 많이 했는데. 아, 있잖아요. 나 이 음악에 빠져 있어요.
말라멘테. 아, 그게 아니라 그냥 들었을 때는 나는 스페인어권 사람이 부른 것 같은 느낌. 그런데다가 전달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외국어로 불렀을 때 가장 문제가 뭐예요? 그냥 암기만 해서 부른 것 같은 느낌? 그냥 따라하기만 해서 부른 것 같은데 솔직한 나의 감정, 이거는 오늘 얘기도 안 했었어. 근데 내가 오늘 이게 꼭 하고 싶은 거 있죠? 너무 감동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와, 저는 그거 보고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스페인어를 잘 전달했지? 말라멘테. 이게 머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말라멘테. 나 부를 수 있는데 참을게요. 트라 트라. 자, 그럼 말라멘테 여러분들 우리 발음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말라멘테는 우리 열심히들 공부하셨으니까 잘했겠지만 그 중에서 혹시 발음이 어려운 부분 더 있었나요? 그 스페인어를 한국어로 적어놓은 그 발음을 봤는데 이게 영어에는 막 ㄷ로 발음해야 되는 게 막 그로 되고 그런 게 너무 헷갈리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 있었던 발음 중에 이요라는 거 있죠? 이요. SOS 이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중남미에서는 이요라고 하셔도 되고 이쇼라고 하셔도 되고 아르헨티나 가면 이쇼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멕시코나 콜롬비아 같은 데 가시면 이요. 이요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발음이 맞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편한 발음을 하셔서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강세가 그리고 너무 확실한 거예요. 멋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일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 네. Yo senti como crucia. NG 해야겠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 Ese cristalito roto, yo sentí como crujía. Antes de caerse al suelo, ya sabía que se rompía. Está parpadeando. 요겁니다. 자, 어때요? 어렵습니다. 잘해요? 네. 진짜? 네. 내가 이런 나, 내가 정말 잘 살았나 봐. 자, 여기서 한번 우리 발음 한번 따라해 볼게요. Ese cristalito roto. Ese cristalito roto. 자, cristalito roto. Cristalito roto. Como crujía. Yo sentí como cruj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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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이 야라는 것도 발음을 야라고 하셔도 되고 야라고 하셔도 돼요. 시. 자, 좋아요. 자, 다시 한번 roto. Roto. 여기서 R를 혀를 굴려야 되는 거 아시죠? Roto. 자, 보세요. Roto. Roto. 오, 너무 너무. 자, 밀.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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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좋아요. 준지. 로또. 로또. 이거는 로또로 들리세요? 로또. 규빈. 로또. 어우, 좋아요. 유정. 로또. 모이 윈. 좋아요. 로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LA가 안 되더라도 자신 있게 하면 돼요.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 점 있는데, 그러면 스페인 분들은 다 그게 가능하신가요? 그 질문 무지 많이 받아서 제가 저희 원어민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이 많다,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뭔가 병이 있지 않고서는 다 되지 않을까? 병이 있는 사람 있다. 아니에요. 한국인들 중에는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라면도 라면이라고 해요. 라면. 라면. 라면 먹을래? 이렇게. 라면 먹을래? 라면? 연습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라면. 우리 그 한국말에 이 말 있죠. 알았어.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머나 어머나. 그리고 전화 올 때도 따르릉이 아니라 네. 어떻게? 그렇죠. 따르릉 하시면 돼요. 네. 자, 여러분들 한번 소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수업 한번 잠깐 우리 들어보니까 어때요? 저는 진짜 스페인이 원래도 좋다고 느꼈지만 이 스페인어를 직접 배우니까 너무 매력적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미? 제가 체육학과 출신인데 스페인 라리가였고 가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그 르 발음을 잘 못하는데 오늘 이렇게 배워가지고 좀 자신감이 생겨서 못해도 그냥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못하는 거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안 하는 게 문제지. 나 누드라면 리비도 한번 해주세요. 리비도. 준지는 어땠어요? 오늘 수업 들어보니까요? 저 비바 실비야! 이거 펄지펄지 말아주세요. 저는 스페인어가 되게 어려운 언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재밌고 매력 있는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규빈님? 네. 저는 자칭 학가이로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 언어와 이 열정과 이 나라의 문화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열정.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이제 또 계획이 있죠? 4월 달에? 네. 맞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죠? 저희 또 떠납니다. 아메리칸 투어. 저도 데려가면 안 돼요? 됩니다. 진짜? 언제 출발하죠, 우리? 언제 준비하고 있나요? 네, 남미는 4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4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규빈이 형 생일까지 갔다 옵니다. Happy birthday! 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우리끼리 알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많이 이걸 지금 듣고 계시는 팬들께 스페인어로 꼭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bueno, del 14 a 23 de abril, esperen con ansias la gran gira sudamericana del Only Uno. 자, 정말로 우리 14일부터, 4월 14일부터 23일까지 중남미, 남아메리카 투어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Viva Only Uno! 와, 비바 실비야!